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이거 보세요. 너무 크고 실하죠? 너무너무 크고 실해요. 와, 여러분 보시면 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좋아하시고, 뭐, 많이 사다 드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영양소를 따지면서 드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요. 저희도 이거 지금 이제 보관을 할 거고 오늘도 이제 단체 손님이 있어서 이거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아, 이 콜라비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콜라비를 안 먹는 사람은 손해다. 이것은 혈관 청소부다. 혈관 청소부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순무 아시죠, 여러분? 강화도에 있는 순무, 그 다음에 양배추하고 순무를 이렇게 교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로 드실 수 있는 거는 쌈무도 해서 드셔도 좋고 장아찌도 해서 드셔도 되고 피클로 해서 드셔도 되고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러면 여기 줄기 있죠, 요런 줄기, 요런 거, 요런 줄기는, 요런 줄기는 샐러드로 많이 거기다 샐러드 할 때 이렇게 같이 함께 넣으면 좋고요. 잎은 쌈채소로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쌈채소로. 요거 이렇게 쌈채소로 이렇게 드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쌈채소로. 여린 것들 이렇게 쌈채소로 드시면 좋고요. 이거에는 이 콜라비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드세요. 저는 그냥 날로도 저녁에 무도 많이 먹지만 콜라비도 자주 잘라서 그 보관해 놓고 먹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C가 사과의 한 10배 정도는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겠죠? 피부 건강에. 그러면 이제 피부가 노화도 방지되고 맑고 깨끗해, 이런 피부가 여러분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가 건강해지고 그렇다는 거는 식이섬유가 많다는 거는 변비, 당연히 변비까지 같이 좋겠죠? 변비도 같이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도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면역력이 겨울에 이 면역력이 잘 떨어지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감기에 자주 걸리잖아요. 이거를 그냥 생으로도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지만, 깍두기로도 단 것도 좋고요. 넓적넓적하게 왜 깍두기 다니셔도 좋아요. 이거 크게 큼직큼직하게. 그러면 면역력이 증가하면 감기가 일단 안 걸리겠죠, 여러분. 너무 좋은 이 콜라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걸 말려서 콜라비 차로도 만드는데 말려서 차로도, 뻥튀겨서 차로도 하고 그냥 볶아서 차로도 하고 그냥 말려서 차로도 하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콜라비를 안 먹는 사람은 손해다. 엄청난 손해다. 혈관 청소부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콜라비 많이 드시라고 여러분에게 그 건강하게 오래 우리 소통하면서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이 콜라비를 그냥 드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